해군 삼함대는 행복한 병영 생활을 위한 북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책의 저자를 직접 초청해 토크쇼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장병 가족의 복지 개선을 위해 관사 지역에 도서관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문화광장 이다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동화 속의 파랑새처럼 행복이 우리 가까이에 있지 않다면 그건 결국 허상이 지나지 않겠죠? 청서부가 된 어린 왕자는 삶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던질 수 있도록 유도해 해군 삼함대 장병들의 많은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던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박이철 작가가 부대를 찾았습니다.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되는 북콘서트에 MC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죠. 일방적인 강의식이 아니다 보니 장병들은 자유롭게 작가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콘서트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박 작가와 함께 활동하는 뮤지컬 팀이 토크쇼 중간중간 노래 공연들도 선보였는데요. 책의 내용과 어우러지는 의미 있는 가사들이 공연팀과 함께 호흡하며 노래를 따라 부르는 장병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원래는 물질적으로부터 풍요롭게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사소한 행복을 생각하면서 가족한테 연락 자주 하고 그다음에 친구나 뭐 동료하고 같이 행복하게 지내는 게 그게 바로 행복인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군 삼함대는 군인 가족들을 위한 도서관도 개관했습니다. 국방부와 KB국민은행은 군인 가족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군 관사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와 운영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는데요. 그에 따라 설립이 된 것입니다. 4,200여 권의 책과 함께 독서와 공부를 할 수 있는 열람실과 그리고 강의실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해군 삼함대는 이렇게 장병들과 군 가족들이 더욱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건강하고 행복한 병영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광장 이다경입니다.